괜찮으신 분들은 여기 올라와서 좀 앉으세요. 그건 소용없네요. 여기도 앉으시고, 계단에도 좀 앉으시고, 너무 멋있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참 요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게 됐고, 또, 카메라를 조금씩 낮춰달라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래 소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노래 소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강한 야당, 이제 싸우는 야당, 검찰과 경찰에서 지키는 야당, 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기호는 2번.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2번 뽑았는데요. 이 2번으로 국민의힘 2번 확실하게 제압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압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국 신설자 저지운동도 단장님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았어요. 다 인정하고 보호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보다도 더 못되게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찰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찰을 통제해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되고요. 국회에서는 이제 탄핵소추권, 해임건의안, 권한쟁의심판소송, 국회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리고 그리고 또 네. 예, 무효투쟁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겁니다. 네. 네. 서울의 소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감사합니다. 네.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앞서서 얘기했듯이 경찰국 신설은 그 자체가 경찰의 독립성을 가져왔던 거를 이제 훼손하는 거고 또 실제 만들다 하더라도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로 만들어서 이게 다시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우리 경찰이 가야 될 길을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가 내부에 내부자와 통화를 한 결과 경찰 분들이 기댈 건 국민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함께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줘라라는 여론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징적으로 그 용산 집무실,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서 경찰 장악 안 된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경고를 했고요. 또 그런 내용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 말에는 우리 이제 대행, 윤희근 경찰청장 대행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항의를 또 했어요. 그리고 8월 8일 날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온 국민한테 생중계될 텐데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짚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가서 이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좀 정권의 하수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어떤 최선을 다해서 저지하려고 합니다. 네, 예. 믿고 저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열어주셨는데 이 현장의 열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그냥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많은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권에. 그렇죠. 더 좁게는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듣고 있는 많은 청중들이 우리 이재명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당은 정책적으로 유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돼. 국민들과 같이 가야 된다. 자기들만의 국회를 자기들만의 운동장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의원이 향후에 당대표가 이제 되시면은 그렇게 정당을 바꿔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능한 정당,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당원과 함께하는 정당. 이렇게 된다면 머지않아 다시 한번 권력도 집권을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 오늘 토크 콘서트 열어주신 것처럼 향후에도 이렇게 당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또 마련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자주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아주 대중 정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냥 터부시하고 이건 정치인들끼리나 하는 가짜 노름이다 라는 의식이 옛날에 그러니까 팽배했었거든요. 지금은 정치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의견을 내는 곳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우리가 선택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맞도록 뽑아준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인식이 돼갖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의식이 퍼지면 우리나라는 정치사 쪽으로나 또는 향후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겁니다. 네. 강한 야당의 강한 이성만 의원님의 목소리를 기대하고 서울의 소리 또한 함께 우리 예.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주 이렇게 예? 뵙고 또 제가 길거리 지나갈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가슴 뿌듯한데 이재명 의원 얘기했듯이 우리는 진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게 나가는 길은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저희가 정확히 얘기를 하고 또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우리가 밀어주고 위험한 짓을 하면 결사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야당이 지도하에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좀 잘 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곧 한번 또 서울의 소리 방송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누면서 예. 대화 한번 해봅시다 예.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화이팅! 예. 강한 야당, 강한 민주당, 전사 이성만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